안녕하십니까. 저는 교무처장을 담당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승환입니다. 오늘 오랫동안 고려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교수님들의 명예로운 정년퇴임을 맞이하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교내 외 귀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 위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 그 명예로운 정년퇴임을 맞이하신 선생님들을 한 분씩 소개하겠습니다. 이 소개는 고려대학교 교육방송국 KUBS에서 프로필 영상을 제작을 한 것을 상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경영학과 문형구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1993년 3월 1일에 소임하셔 26년 6개월간 재직하셨습니다. 노동대학원장, 기업경영연구원장, 노동문제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우수강의상을 4회 수상하셨고 한국인사조직학회 회장도 역임하셨습니다. 경영학과 박명섭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1990년 3월 1일에 초임하셔 29년 6개월간 재직하셨습니다. 기획실장, 기업경영연구원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한국구매조달학회 회장, 한국생산관리학회 회장도 역임하셨습니다. 철학과 임홍빈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1992년 3월 1일에 초임하셔 27년 6개월간 재직하셨습니다. 고대신문사주간, 철학연구소장, 교양교육원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우수강의상을 2회 수상하셨고 국제그리스철학회 명예회장, 한국철학회 회장도 역임하셨습니다. 심리학과 김현택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1992년 3월 1일에 초임하셔 27년 6개월간 재직하셨습니다. 심리학과장, 플래티넘 에이징 연구센터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석탑강의상 2회, 우수강의상을 2회 수상하셨고 한국심리학회 편집위원장, 한국감성과학회 학술위원장도 역임하셨습니다. 생명과학부 안병윤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1993년 3월 1일에 소임하셔 26년 6개월간 재직하셨습니다. 연구지원실장, 과학도서관장, 생명공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석탑강의상 3회, 우수강의상을 7회 수상하셨고 생명과학대학지원재단 이사도 역임하셨습니다. 생명과학부 최상윤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1995년 3월 1일에 소임하셔 24년 6개월간을 재직하셨습니다. 생명과학대학 부학장, 생명공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한국암예방학회 평의원,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평의원도 역임하셨습니다. 화학과 전승준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1989년 3월 1일에 소임하셔 30년 6개월간 재직하셨습니다. 이과대학 부학장, 정보전산처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우수강의상을 1회 수상하셨고 한국연구재단 전략기획홍보센터장도 역임하셨습니다. 지구환경과학과 최선규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1991년 3월 1일에 초임하셔 28년 6개월간을 재직하셨습니다. 연구지원실장, 전략광물자원연구센터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회장도 역임하셨습니다. 화공생명공학과 김종엽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2001년 3월 1일에 초임하셔 18년 6개월간을 재직하셨습니다. 화공생명공학과 학과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석탑강의상 6회, 우수강의상을 9회 수상하셨고 한국화학공학학회 편집위원도 역임하셨습니다. 건축사회환경공학부 이한선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1996년 3월 1일에 초임하셔 23년 6개월간을 재직하셨습니다. 건축공학과 학과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우수강의상을 1회 수상하셨고 지진공학회 부회장도 역임하셨습니다. 의학과 김린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1992년 3월 1일에 초임하셔 27년 6개월간 재직하셨습니다. 의무부 총장 겸 의료원장, 고대 안암병원장, KU매직 연구원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대한수면의학회 회장, 대한의사협회 고문도 역임하셨습니다. 의학과 민본홍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1996년 3월 1일에 초임하셔 23년 6개월간 재직하셨습니다. 의학도서관장, 양리학교실 주임 등을 역임하셨으며 대한양리학회 이사도 역임하셨습니다. 의학과 박철민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1988년 5월 1일에 초임하셔 31년 3개월간 재직하셨습니다. 영상의학교실 주임교수, 구로병원 영상의학과 과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대한복부영상의학회 회장, 대한초음파학회 회장도 역임하셨습니다. 의학과 정지태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1988년 3월 1일에 초임하셔 31년 6개월간 재직하셨습니다. 연구처장, 산하협력단장, 의과대학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대한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컴퓨터학과 이경호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2008년 3월 1일에 초임하셔 26년 6개월간 재직하셨습니다. 일리노이 대학교 어번 샘페인 캠퍼스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일리노이 대학교 시카고 캠퍼스에서 교수로 재직하셨습니다. 우수강의상 2회 수상하셨습니다. 디스플레이 반도체 물리학부 남석우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1988년 3월 1일에 초임하셔 31년 6개월간 재직하셨습니다. 자연과학연구소장, 호연학사 사감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석탑강의상 1회 수상하셨습니다. 신소재화학과 이치우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1988년 3월 1일에 초임하셔 31년 6개월간 재직하셨습니다. NBIT 창설주임, 자연과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석탑강의상 1회, 우수강의상 4회를 수상하셨습니다. 환경시스템공학과 윤주환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1991년 3월 1일에 초임하셔 28년 6개월간 재직하셨습니다. 환경기술정책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한국공학한림원 정혜연, 환경시스템공학과 최승일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1992년 3월 1일에 초임하셔 27년 6개월간 재직하셨습니다. 과학기술대학장, 세종산하협력실장, 세종부총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석탑강의상 1회를 수상하셨고 환경부 에코스마트 상수도 시스템 개발사업단 단장 역임하셨습니다. 공공사회, 통일외교학부 서용석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1994년 3월 1일에 초임하셔 25년 6개월간 재직하셨습니다. 공공정책연구소장, 후생복지부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석탑강의상 3회, 우수강의상 11회를 수상하셨습니다. 교수님들의 정년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전기 정년퇴임식에는 22분의 퇴임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좀 자세히 소개를 드렸어야 되는데 영상으로 대신했습니다. 우리 KUBS 학생들이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요. 오게티로 약간의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퇴임하시는 교수님들께 큰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 정기 고연전 행사 준비를 위해서 매우 바쁜 가운데도 우리 정년퇴임 교수님들을 위해서 의미 있는 영상을 제작해 주신 고려대학교 교육방송국 KUBS 학생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총장님께서 정년퇴임 선생님들의 퇴임식에 지음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총장님께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침 날씨가 좀 선선해져서요. 오시는데 큰 불편은 없으셨겠습니다만 지난 학기까지 단과대학별로 진행되던 정년 퇴임식을 다시 인천기념관 이 자리에서 거행하게 됐습니다. 참석하시는 퇴임 선생님들이 많지 않으셔서 단과대학별로 하면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따뜻한 축하를 받으시는 그러한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20년, 30년 넘게 근무하시다가 떠나는 이 마지막 이 순간만은 총장과 모든 우리 구성원들이 함께 축하를 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 날을 잡아서 이 자리에서 정년 퇴임식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로 정년을 맞으신 존경하는 선배 교수님들과 가족 친지 여러분, 그리고 아쉬움과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캠퍼스에는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로 다시 활기를 띠게 됩니다. 이렇게 매 학기 캠퍼스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레임으로 가득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정들었던 교정을 떠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22분의 교수님들께서 반편생을 보낸 강의실과 연구실 그리고 병원을 떠나게 되는 이 자리에 서니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감사드리는 마음과 함께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인의 정년 퇴임식장에 가서 어떤 인사말을 건네는 것이 적절할지 축하한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아쉽다고 해야 할지 고민한다고 합니다. 저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 65세를 넘기시고도 청년처럼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정년 퇴임식장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축하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동안 쌓아오신 선생님들의 업적을 칭송하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교수님들께서 연구자이자 교육자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실 무렵에는 학교의 모든 환경이 열악했었지만 학문에 대한 열정과 미래를 향한 꿈은 그 누구보다 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녹록치 않은 교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가 세계의 명문들과 어깨를 나누게 나란히 할 수 있었던 만큼 성장하게 한 것은 무엇보다도 오늘 여기 계신 교수님들의 남다른 노력과 헌신 덕분입니다. 그 노고에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학기 경영학과의 한 수업을 담당하셨던 교수님께서 종강 시간에 학생들에게 열등감이나 두려움 같은 부정적 감정이 이끄는 삶은 ugly life, 야망이나 탐욕이 지나쳐 인간관계 등을 해치는 삶은 bad life, 자기 일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사랑, 이런 감정을 갖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good life, 즉 자기도 행복하고 남들도 행복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퇴임하시는 교수님들께서는 고려대학교와 함께한 수십 년 동안 진정한 사랑으로 후학을 양성하시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good life를 몸소 실천하시며 모든 고대인들의 귀감이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남아있는 저희 후배 교수들도 선생님들의 그 마음을 이어받아 good life를 실천하며 후진 양성과 학교 발전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사랑하는 가족과 제자 그리고 교직원들은 교수님들께서 고려대학교에서의 교직 생활을 보람있게 마치심을 축하하면서도 이 헤어짐이 마냥 아쉽기만 합니다. 그러나 학자이자 인생의 선배로서의 교수님들의 아름다운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비록 몸은 떠나시지만 고려대학교의 발전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스승으로서, 학자로서 헌신과 열정의 길을 걸어오신 교수님 22분 중 오늘 참석하신 16분을 직접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부터 15년 동안 고려대학교의 자랑스러운 응원단 지도교수님으로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시며 조직행동 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하여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몸소 보여주신 경영학과 문형구 교수님. 일찍부터 기술문명의 규범적 통제가 가능하린가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던지시며 정서와 감정의 철학을 통해 윤리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주신 이몽빈 교수님. 뇌전도 연구를 기반으로 인지신경과학의 영역을 개척하며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를 국내 최정상을 넘어 세계적인 학과로 이끄신 김현택 교수님. 간염 바이러스 연구를 비롯한 분자 바이러스 연구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시며 BK 사업을 통해 본교 생명과학 분야를 발전을 이끄신 안병윤 교수님. 90년대 새로운 고압 연구 방법을 소개하시는 등 탁월한 연구와 과학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기초과학 기술 발전에 큰 공헌을 하신 전승준 교수님. 국내 광물자원 탐사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광물자원의 효율적 탐사 및 개발 연구를 통해 산업계 발전에 이바지하신 최선규 교수님. 초등학교 시절부터 엔지니어가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유체학학에 대한 집중 연구를 통하여 화공생명공학의 발전을 이끄신 진정한 엔지니어이자 참 교육자이신 김종엽 교수님. 2005년 우리나라 건축대진 기준의 전면적 개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우리나라 지진안전 확보에 큰 기여를 하시고 건축학 내진 설계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신 이한선 교수님. 제11대 고려대학교 우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역임하시며 안암병원과 구리병원의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크게 기여하시며 미래의학을 선도할 우리 의료원 발전에 큰 공헌을 하신 김린 교수님. 고려대학교 양리학교실에서 조교로 시작해서 36년 이상을 양리학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하여 본교 의료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거듭나게 하는 데 큰 기여를 하신 민본홍 교수님. 정확하고 정밀한 치료의 시작인 영상의학 분야의 전문가로서 구로병원이 서울 산안권의 최고의 병원으로 도약하도록 헌신해 주신 박철민 교수님. 2008년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환경성 질환 천식센터를 환경으로부터 지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과대 학장 및 산학협력단 단장, 연구처장을 역임하시며 본교 산학 및 연구 분야 발전에 큰 공헌을 해주신 정지태 교수님. 겸손을 삶의 미덕으로 여기며 전자기학, 고체물리학 등의 강의에서 석탁 강의상, 우수 강의상을 여러 차례 수상하시며 기초과학의 우수인재 양성에 큰 힘을 쏟으신 남서구 교수님. 상하수도 사업 효율화 및 하수도 정책 마련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미래 후손에게 깨끗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시고 무엇보다 세종 캠퍼스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선배 교수로서 모범을 보이신 윤주환 교수님. 세종 캠퍼스 부총장으로 봉사하시고 차세대 지능형 상수관망 시스템 개발 등 상수도와 관련된 폭넓은 분야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상수도 발전을 이끌어 국민들이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최승일 교수님. 사회복지 분야에서 25년간 학술활동과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최선을 다해주시고 학교의 이름을 빛내주신 서영석 교수님. 한 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퇴임식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박명섭, 최상윤, 김균, 서광석, 이치우, 이경우 교수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한없는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학교에 재직하시는 기간을 돌아보시면 즐거웠던 일, 괴로웠던 일, 함께 기뻐했던 일, 함께 눈물렸던 일도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러한 순간이 하나하나 쌓여서 교수님들의 인생사가 되었고 우리 고려대학교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좋은 환경과 잘한 수놓은 전통을 남겨주신 것에 대해 남아있는 후배 교수를 대표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학교 교과에 마음의 고향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퇴임하시더라도 교수님들의 마음의 고향인 고려대학교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을 것이라 믿으며 자랑스러운 고대가족의 일원으로 영원히 함께해 주시라 믿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떠나신 교수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의 화목과 행복이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고대 가족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며 평안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가족 여러분께도 그동안 애써주신 것, 또 앞으로 새끼 밥을 잘 해주시는 것 간곡히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가 봄부터 그렇게 울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고려대학교 교무팀과 총무부 선생님들이 잠 못 이루고 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두 부서의 선생님들께도 마지막으로 진심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총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학교법인에서 준비한 감사장과 본교의 기념품을 선생님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법인 이사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법인의 감사장은 총장님께서 대신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또한 퇴임하시는 선생님들께 본교에서 준비한 정년퇴직 기념 금메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앞으로 모셔서 감사장과 메달을 증정하겠습니다. 먼저 문형구 선생님이십니다. 감사장 문형구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1993년 3월 1일부터 정년 퇴직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려대학교를 위해 헌신하여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본 법인은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9년 8월 31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재호. 이어서 메달 증정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홍빈 선생님이십니다. 감사장 임홍빈 선생님. 이하의 내용은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승준 선생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페이지를 잘못 넘겼어요. 죄송합니다. 김현택 선생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감사장 김현택 선생님. 이하의 내용은 같습니다. 예, 다음은 안병윤 선생님이십니다. 감사장 안병윤 선생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승준 선생님이십니다. 감사장 전승준 선생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선규 선생님이십니다. 감사장 최선규 선생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엽 선생님이십니다. 감사장 김종엽 선생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한선 선생님이십니다. 감사장 이한선 선생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린 선생님이십니다. 감사장 김린 선생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본홍 선생님이십니다. 감사장 민본홍 선생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철민 선생님이십니다. 감사장 박철민 선생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지태 선생님이십니다. 감사장 정지태 선생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서구 선생님이십니다. 감사장 남서구 선생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주환 선생님이십니다. 감사장 윤주환 선생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최승일 선생님이십니다. 감사장 최승일 선생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용석 선생님이십니다. 감사장 서용석 선생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총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22분의 선생님들 중에서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6분의 선생님께서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너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순서는 정년 퇴임하시는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한 분 한 분 모두 모시고 소중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사전에 선생님들께 부탁해서 촬영한 퇴임사 영상 그리고 오늘 여러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나누어드린 책자에 수록된 퇴임사로
대신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영상을 보시고 그 영상을 다 시청하신 후에는 세분 교수님의 퇴임사를 대표로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자유로운 나라에 태어나서 가장 자유로운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철학을 이 고려대학교에서 30년 동안 가르치고 학생들과 토론하면서 보낼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남은 인생 바다와 별들이 만나는 곳에서 아수라 같은 세상을 지켜보며 술이나 마시며 지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뭐 가장 그 고려대 와서 중요한 일이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는 거였는데 강의를 제대로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를 못하는 거를 그 느낄 수 있었던 거는 학생들의 상당수가 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저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한참 지난 후에 최근에 와서야 그 느끼는 게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는 거는 내가 강의를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수로서의 지난 31년은 저에겐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과 같이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하던 생활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가 되니 솔직히 좀 아쉬운 면도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간다고 생각하니 또 그것도 몹시 기대가 됩니다. 사실 오랜 동안 학교에서만 있어서 밖에 나간다는 것은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늘 즐겁습니다. 사실 졸업하면서 이제 나가는 기분인데 학생들에게 꼭 몇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지금 사실 다니기 힘들 때도 있고 공부가 재미없을 때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래도 또 그런 것이 나중에는 굉장히 여러분의 그 새로운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페인 속담에 늘 햇빛만 비치면 사막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도 오고 햇빛도 비치고 하면서 인생이 몹시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그 느낌 갖고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 때부터 지금 제가 이제 중청년 퇴임을 할 때까지가 우리 고려대학이 정말 크게 비상하는 변화하는 시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제가 이 우리나라 최고의 사학의 교수로 재임하게 된 것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공과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고대는 사실은 사학의 명문이지만 이 법대나 인문 계열이 아주 좋은 대학으로 이렇게 예전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 근래에 저희 우리 공대의 그 교수님들이 정말 좋은 교수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세계적으로 우리가 우리 고대의 명성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 고대가 법대나 이런 그 인문계열뿐만 아니라 공대가 정말 좋은 세계 최고의 공대가 될 수 있게끔 우리 고대 전 가족이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려대학이 더 비상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대학이 되기를 진심으로 저는 바라는 바입니다. 고려대학교와 함께했던 시간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최고의 대학에서 훌륭한 동료 교수님들과 학문에 대해 깊이 연구할 수 있었고 명석한 제자들을 가르치며 청출어람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년을 맞이하여 고려대학교 교수직에서 물러나지만 앞으로는 명예교수로서 고려대학교와 함께 평생 할 것입니다. 영원한 마음의 고향 고려대학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약간 급하게 기획이 되어서 여러 선생님들께 조금 불편한 부탁이 될 수 있었는데 촬영에 흔쾌히 임해주시고 또 멋진 영상을 만들어준 우리 KUS 방송국 학생들께도 감사드리고 촬영을 함께해 주신 선생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과 책자로만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는 것은 조금 아쉬워서 시간이 조금 많지 않지만 세 분의 교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서울 캠퍼스 교수님들을 대표해서 경영대학 경영학과 문영구 선생님의 퇴임사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여기 쓰니까 더 떨리네요. 이게 제 평생 직업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직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쓰니까 또 계속 떨리네요. 떨려서 발음이 좀 이상할지 모를 텐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영상을 보니까 그 영상 촬영할 때 저는 외국 출장이어서 촬영을 못했는데 처음에 저한테 퇴임사 대표로 퇴임사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는 살짝 내가 제일 잘 잘나서 그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촬영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아마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선배님들 선배 교수님들 정년 퇴임할 때마다 그 퇴임식에 참석할 때마다 굉장히 아득하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퇴임사에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저 한마디에 한다면 지난 26년 6개월 동안 고려대학교에서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로 족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너무 대표로 퇴임사 하라고 한 사람한테 그런 요청에 너무 잘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총장님 식사보다는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은 정진택 총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퇴임식 한 기억이 정말 아련합니다. 몇 년 전이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또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퇴임을 하면서 제가 처음에 고려대학교에 왔을 때 교무수첩을 들여다봤습니다. 1993년 1학기 교무수첩인데 지금 굉장히 많이 낡았죠. 낡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세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첩을 들여다보니까 그 당시에 느꼈던 설렘, 또 기대, 부담감, 또 열정 이런 것 등이 그 구석구석에 녹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옛날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무슨 특별하게 대단한 업적을 남긴 학자도 아니고 또 뭐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떠오른 생각 한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간접적으로 여러분께 뭐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타산지석으로 또는 반면교사로 삼으시기를 바라면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3년도에 취임을 해서 그리고 올해 6월 12일 날 제 수업 마지막 수업을 고려대학교 교수로서 하는 마지막 수업을 저희 제자들과 제자 몇 명과 저희 가족과 함께 그 기쁨과 뭐 하여튼 마무리 지은 그러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 26년 사이에 저희 동료 선후배 교수님들이 계셨습니다. 정말 우리 고려대학교 전체뿐만 아니라 경영대학에서 있으면서 많은 지적인 자극도 받았고 또 함께 고민도 많이 했고 고려대학교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노력이 상당히 결실을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려대학교에 들어왔을 때보다 지금 이 시점에 고려대학교가 전 세계에서 널리 명망이 높은 그런 대학으로 발전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제자들인데요. 저희 그 학부생뿐만 아니라 석박사 제자들과 특히 학부생 그 석박사 제자들과는 1년에 두 번씩 방학 때마다 워크숍을 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는데 그때 저희 제자들이 저에게 준 지적인 도전, 제 제자들은 아주 신랄하게 저를 비판도 했고요. 또 저에게 제자들이 저에게 자극을 많이 주었습니다. 저도 물론 제자들에게 자극을 주고 제가 생각했던 바를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논문을 쓰고 고민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관계를 유지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총장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제가 고려대학교 재직하는 교수들 중에서 아마 유일무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인데 응원단 지도교수를 2005년부터 올해까지 만 15년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분도 그렇게 하신 분이 없고요. 앞으로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이 15년이지 정말 힘든 것이었는데 응원단 지도교수를 하면서 제가 진정으로 고대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고연전 또 응원 이것은 고려대학교의 문화를 만드는 정말 중요한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하면서 정말 진정으로 고대인이 되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응원단 지도교수는 끝나지만 응원단의 졸업생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호응회라 그래서 응원단은 호랑이 호자에다 호응회인데 거기에 또 지도교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응원단과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학문적 성과에 있어서는 논문 한 70편 이상을 쓰긴 했습니다만 그런 학문적인 성과를 대중들에게 좀 쉽게 알리고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특히 비영리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경영학적인 마인드를 도입하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칼럼도 많이 썼고요. 언론에 칼럼도 많이 썼고 심지어는 방송에 나가서 뭐 한 3년 정도 기업을 소개하는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한 학문적 성과를 그러니까 일반 대중이 읽기에는 어려운 학문적인 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으로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년 후에 그런 노력을 계속할 거라고 여러분께 다짐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퇴임사에 서긴 했습니다만 학자와 교육자로서 저의 영웅은 저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저의 영웅은 저의 가족들입니다. 직장인으로서 저의 영웅은 지난 26년간 저와 함께한 교수님들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들입니다. 이 세 영웅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지속적으로 영웅으로서 대접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누구보다도 26년간 재직하면서 고려대학교를 사랑했고 또 앞으로도 고려대학교 고대인의 자부심을 가진 영원한 고대인으로서 기억되고 싶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무엇보다 그 손자인 것 같은데요. 우렁찬 환호성이 너무 좋았습니다. 크게 될 인물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의료원을 대표해서 의과대학의학과 소아청소년과학 교실의 정지태 선생님께서 퇴임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30년 전쯤에 저희 아버님이 그 퇴임한 후에 이제 30년 후에 저도 고려대학교에서 퇴임을 하게 돼서 좀 감회가 많이 깊습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여기다가 적어왔는데 와이프가 매일매일 그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퇴임을 축하해주러 오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정년을 맞는 동료 교수님들의 가족 친지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퇴임을 앞두고서 진료를 정리하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는데
우선 제가 이 자리에 서일 수 있게 해주신 그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릴 분 아주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자리에 건강하게 서일 수 있게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고 늘 집을 비우고 다니는데도 그런 가장을 잘 참고 견뎌진 집사람과 아이들에게도 그 감사합니다. 이 말을 안 하면은 여러 가지로 노후가 좋지 않다고 그래서 꼭 이거를 여기다가 그 저 볼드를 넣어서 썼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고 꾸준히 치료 방침을 따라준 저의 그 천식 환자와 부모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나를 도와준 의료진, 연구원 그리고 병원 직원들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그 제가 알레르기 면역학이라는 학문에 평생을 매진할 수 있도록 자극과 격려를 해주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그 소아과 교실의 고 이기영 교수님 그리고 저에게 첫 번째 강의를 물려주신 우리 교실의 이영근 교수님 그리고 지금도 가끔 만나서 조언을 해주시는 독구용창 교수님 등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를 나와서 고려대학교 교수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제 인생의 언덕이 되어준 고려중앙학원에 대해서 남다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김성수 선생의 정신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은 뭐 친일파로 몰려 있어도 여전히 김성수 선생을 존경하고 있는 토착 외국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자리에서 소회를 말하기 불편한 인물일 수도 있어서 더 많은 긴 말을 하고 싶지만은 짧게 대학에 재직하면서 느낀 점을 갖다가 얘기하고 물러나겠습니다. 제 대학에 재직하다 보니까 그렇게 뒤돌아서서 큰 소리를 내며 떠드는 사람보다는 성실히 자기 갈 길을 가는 사람이 더 믿을 수 있었고 쓸데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친근하게 접근했던 사람들은 중요한 시점에서는 내 편이 되지를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는 일은 늘 반전이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기회는 균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롭다는 이런 멋진 표현은 대개 거짓말로 판명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원이 내걸고 있는 KU 메디신이 사실 좋은 말이긴 한데 더욱더 정교하게 기획되고 다듬어져서 우리가 만든 지식이 인류를 구하는 날이 오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정년퇴직의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건강을 잃지 않고 이 날을 맞게 돼서 감사하고 고려대학교의 영광이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끝으로 세종 캠퍼스를 대표해서 과학기술대학 환경시스템공학과의 최승일 선생님께서 퇴임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 이 자리에 한번 서본 애들이 들려섰네요. 저도 제가 그 선배 교수님들이 이 자리에 서가지고 퇴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좋은 말씀들을 가슴에 와닿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서면은 좀 인생 퇴임사를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궁리를 해봤는데 뭐 좀 생각하다 보니까 제 재주가 없어가지고 인생 퇴임사는 안 될 것 같고 그냥 가볍게 느끼는 바를 좀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어쨌든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그 삶의 한 단원을 정리를 하면서 뒤돌아보니까 제일 마음에 와닿는 건 항상 미안하고 감사하다 이렇듯이 생각입니다. 제일 먼저 눈앞에 보이는 게 저희 가족인데 제가 공부를 한답시고 또 일한답시고 그리고 저희 아이들한테 충분히 잘 놀아주지도 못했고 또 충분히 사랑을 주지도 못했는데 또 남은 지금 현재는 나름대로 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바르게 자라주고 활동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항상 미안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 집사람 제가 젊어서 그저 쓸데없는 자신감만 가득할 때 그걸 믿고 따라와줘서 40평생을 어렵게 애들한테 생명을 나눠주고 또 그리고 평생 뒷바라지를 해주고 제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준 저희 아내 좀 너무 미안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저희 제자들이었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만나면서
제자들한테 좀 더 많이 가르쳐주고 좀 더 알 수 있는 것들은 제게 알려주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만은 그래도 학생들의 어떤 고민도 들어주고 또 앞길도 좀 살펴주고 또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학생들의 제자들의 어떤 든든한 어떤 뒷받침이 되어주려고 했지만 충분히 그러지 못한 데 대해서 미안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사람을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와주고 믿어주고 하는 데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려대학교인데요. 제가 학교를 한 3년, 4년마다 하나씩 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이 고려대학교는 너무나 훌륭한 대학이라서 제가 27년 하고도 6개월이 지나서 이제 졸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다녔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학교에 다니면서 우리 학생들한테서도 배우고 또 동료 교수님들한테서도 배우고 또 선후배 교수님들한테도 배우고 많이 배웠는데 학교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잘 지냈습니다. 우리 보면은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잊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고려대학교에 있으면 저렇게 익숙하게 지내다가 이제 그 고려대학교의 울타리 밖을 한 발 나서서 보니까 아 이게 그 소중함이 새록새록 돋아나는 게 참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또 고맙게도 명예교수로 삼아준다고 해서 한 발은 나왔지만 한 발은 그냥 계속 고대에 넘어들려고 합니다. 우리 고려대학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고려대학교는 호랑이를 심볼로 삼고 있고 호랑이를 닮으려고 하는 대학입니다. 호랑이가 무엇입니까? 호랑이는 청룡, 주작, 현무와 같이 사신의 신의 반열에 올라와 있는 영물입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주위를 침묵하게 하고 그리고 한번 포효를 하면은 온갖 산천초목을 떨게 하는 그런 고려대학교입니다. 그런 대학, 지금 영물이죠. 제가 27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면서 연구와 교육도 마음껏 했지만 온 데 다니면서 모두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습니다. 제가 양심에 꺼리지만 않는 이상은 가가지고 혼도 내고 야단도 치고 윽박도 지르고 이러면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제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고려대학교가 호랑이처럼 제 뒤에서 받쳐주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 고려대학교에 무한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가 최근에 보면은 굉장히 큰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대학 중에서도 랭크가 올라가고 있고 좋은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저희 선후배 교수님들, 동료 교수님들, 또 그리고 우리 직원 선생님들, 그리고 연구실에서 밤을 새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다 모아서 정당하게 평가를 받게 애를 써준 보직 교수님들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항상 감사를 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퇴직을 함으로써 더 이상 이러한 고려대학교의 영광에 더 보태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항상 한 발은 남겨두고서 바라보면서 고려대학교가 좋은 또 훌륭한 업적을 남길 때마다 기쁘게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세종 캠퍼스에 있기 때문에 느끼는 말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세종 캠퍼스와 안암 캠퍼스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협력할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고려대학교의 세종 캠퍼스와 안암 캠퍼스가 서로 협력을 해서 더욱더 큰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기대하고 또 믿고 또 그리고 즐겁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총장 선생님, 보직 교수님들, 우리 직원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리고 오늘 이 폐임식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신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가족 모두의 건강과 무한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퇴임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 만세!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모든 선생님들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는 점 다시 한번 아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순서는 오늘 명예로운 정년을 맞이하신 선생님들을 위한 축하 공연 순서입니다. 축하 공연은 고려대학교 아카펠라 중앙동아리 로그스 학생들이 해주시겠습니다. 예, 학생들이 준비한 곡은 아까 우리 그 응원단 지도 선생님도 계셨는데요. 고려대학교 응원곡 요즘 대표적으로 학생들이 좋아하는 민족의 아리아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선생님들을 위해서 스승의 은혜를 아카펠라 음악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로고스 학생 동아리 여러분을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려대학교 중앙 아카펠라 동아리 로그스라고 합니다. 네, 우선 이런 귀중한 자리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노래를 두 곡 준비했는데 그 중에 먼저 들려드릴 노래는 스승의 은혜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의 은혜는 첫 번째로 들려드린 노래는 스승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 준비한 노래는 이제 저희 학교의 대표적인 응원가이기도 한 민족의 아리아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우정이 부르시는 지
이상 중앙 아카펠라 동아리 로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멋지고 뭔가 새로운 축하 공연이었습니다. 아까 그 영상, 우리 선생님들의 영상을 볼 때 처음 선생님을 모셔서 아주 젊으실 때 사진과 최근의 사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감회가 새로웠는데요. 요즘 젊은 학생들의 어떤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2019학년도 전기 교원 정년퇴임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